홍해 도강 숙소에서 이번은 마라로 갑니다. 이제 마라로 가고요. 홍해가에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한만 파라온이라고 하는 온천. 거기까지 하고 일반 순례 코스까지 이렇게 담아서 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오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아까 여기 생각나죠? 이어갑니다. 자, 이제 출발했는데요. 낮에도 가로등이 이렇게 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단다.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에도 그렇고 세상 일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홍해 도강 수혜지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혜지 터널 동영상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읽으십시오. 이건 지금 위에는 수혜지 운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구리지구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지나갑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이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나옵니다. 수혜지 운하를 통과하면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수혜지 운하 통과한 바로 옆에 시나이 반도를 수르 광야 또는 에담 광야라 그럽니다. 여기 아까 사진 본거 우리 생각나시죠? 다시 한번 띄웁니다.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통과를 합니다. 이 다음에 또 꼭지부 할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 수로 광야 또는 에담 광야라고 그럽니다. 술 광야라고도 그럽니다. 수로, 술, 수로, 에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신광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성경 이해가 잘 됩니다. 바란 광야, 어디에서 원망했다는 것이 다 광야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로 광야, 에담 광야로 수혜지 운하 터널을 오면, 저 터널 통과하면 시나이 반도 바로 수로 광야, 에담 광야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터널을 통해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죠. 수로 광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에담 광야란 말도 나와요. 민수기 33장 8절에는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다. 3일 길이란 건 똑같고 마라는 똑같습니다. 근데 수로 에담 두 개의 마리의 광야가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시나이 반도 홍해 쪽 수에즈만 쪽을 보면 평평합니다. 모래밭이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까 고센 땅 여러분 생각나죠? 이런 길을 3일 걸었다가 목 마르고 3일 걸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햇빛이 쬐면 얼마나 뜨겁다고요. 그림자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길 걸었어요. 물을 겨우 만났어요. 물이었었죠? 썼죠? 불평할 만하겠죠? 길가에 이런 집이 한채 있어서 찍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휴게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라 가기 전에 우리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휴게소, 그 지금 아랍 청년이 우리에게 매판을 합니다. 근데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대한민국! 국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잡아줘도 대한민국! 자, 실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어디다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르세요? 나무라, 단지, 원딜, 노구리, 따다다다. 따다다다. 대한민국! 나니, 스몰, 스몰. 나장난다고 그래요? 자, 어때요? 생동감 있죠? 이 정도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안 가도 뭔가 현지가 느껴지잖아요. 아, 휴게소에서 이랬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수이즈 운하입니다. 지중해 쪽에 수이즈 운하. 여기는 다리가 있습니다. 위에로 다리가. 그래서 이쪽은 다리로 해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서 해변도로 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열하루길입니다. 여기서 열하루길이면 이스라엘에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 안 갔죠. 출애굽 백성들은. 자, 이건 이제 아래쪽이에요. 이게 빅터 호수입니다.
이게 수에즈 만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다예요. 여기서부터는 운하입니다. 여러 이렇게 운하를 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빅토우스 여기는 여기가 뭐 끝이 없어요. 몇 킬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0킬로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호수 같아.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을 자거든요. 여기 빅토우스가 여기에서. 근데 옛날에는 홍해 수에즈만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몇천 년 지나가면서 이 부분은 메꿔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끊어졌는데 운하로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빅토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 지중해로.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빅토 호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균방 터널이 있습니다. 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고 요리 이렇게 가가지고 요리에서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해서 이제 또 홍해 수에즈만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거 지도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고요. 수에즈 운하 다리가 몇 개일까요? 눈이 매서운 분은 알 것인데 두 개입니다. 여기 이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예. 밑에는 밑에로 터널을 해서 터널로 통과를 합니다. 근데 왜 수에즈 운하 다리를 마음대로 못 넣는가? 그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 자, 이제 그 휴게소에서 넘어 지나서요. 이렇게 쭉 가다가 수에즈 운하 쪽으로 운하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즈 터널을 나와서 마라 쪽을 보면서 오른쪽에 그 수에즈 운하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보기 위해서 요렇게 갔어요. 그래서 차도 내리지 않고 요렇게 가가지고 돌아서 요렇게 그냥 다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수에즈 만이 아니라 인공으로 판 수에즈 운하입니다. 물론 여기도 수백 리터 되죠. 요 폭이. 자,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수르 광야의 마라. 성서의 지명은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다 그런데 거의가 다 추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확정적으로 아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대개 다 추정이에요. 마라가 여기다 저기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부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거는 종려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종려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지는데 종려나무 몇 그루 있는데 여기가 길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걸 밑에 파보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그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가 처음 종려나무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일 길이고 또 거리도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km 정도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마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민수기 33장 8절 하이롤 앞에서 발항하여 바닷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예. 여기는 하이롯이라고 하는 또 이집트 쪽에 그런 지역이 출애굽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가운데로 지나는 홍해 도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게 바로 에담 광야인데 에담 광야로 3일쯤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다. 거리로 봐도 이 지역이 마라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 이 유물이 판 지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최근에 만든 거예요. 예, 마라는 이렇게 옛날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마라에 이런 우물이. 이건 후대에 지금부터 얼마 전에 만든 거예요. 물은 없고 하나는 물은 없고 하나는 물은 좀 있더라고요. 이건 작년 팀들 이제 설명을. 이건 이번 팀 사진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팀 사진이 좋으면 최대한 우리 팀 사진을 이용했고 우리 팀 사진이 정 없으면 다른 팀들이 한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이드 설명이 약 200만 너무 크네요. 예, 거기 보면 가이드가 이건 동영상이 아니고 설명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마라에 대해서 또 뒤에 엘림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스피커 해놨죠? 제가 클릭하면 됩니다. 에, 소리가 작게 됐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을까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의 오아시스는 어떤 연못 형태라든가 호수 형태의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자, 그럼 딱 와서 보면 물이 있는 장소. 자, 넘어갑시다. 종려나무 있는 밑에를 파보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적어도 우리가 200만에서 300만은 잡잖아요. 장작만 60만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데서 먹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 파서 물을 얻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마라 주변에는 이렇게 쭉 한 줄로, 베드인들이 이런 걸 팝니다. 애들 장난감 같아요. 우리가 차고 다닐 만한 그런 품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좋다고 팔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우리가 사주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원달러예요. 그냥 원달러 주고 그냥 사주는 거예요. 사줘. 예. 여기 보면 여기도 동영상을 삥 두른 것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사진도 마라 사진으로서는 아주 우수한 사진입니다. 예. 마라 사진으로서 이런 사진 보기 힘듭니다. 마라 사진으로서. 예, 이쪽에서 쭉 가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수혜지 많이. 예. 여기 물론 종려나무고요. 수혜지 많이 여기 쭉 보여요. 예, 이쪽에 이 베드인 그 상점이 쭉 있고요. 그 앞에 있고 이 앞쪽 출입구 쪽에 하나가 우물 이렇게 있거든요. 자, 마라 우물의 물맛이 어떠했지요? 성경을 삽입했습니다. 해결 방법. 네, 이거 사흘기능하는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만에 얻은 물이 쓰니, 물이 쓰다는 걸 아까 보여줬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져 구원 받은 기적,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3일 갔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찌 3일 만에 불평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적을 찾으면서도 불평하잖아요. 근데 나라면 어땠을까? 거기 성지순례 참여한 목사님들 모두가 나라도 불평했겠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 시나이 반도, 에담, 수로 강야 3일 길 물 없이 걸고 불평 안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광야길 물도 떨어졌는데 3일길 와서 봤더니 쓴물이야 물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불평을 안겠는가 그 말이죠. 타는 듯한 뜨거움 속에 3일 갈증.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물이 없고 연로한 아버지는 또 어린 자식은 죽어가기도 했을 거예요. 200만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메시지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혜지만을 바라봅니다. 마라에서 바라보면, 마라 저쪽에 가서 바라보면 거기는 큰 모래밭이에요. 이렇게 배가 보입니까? 여기 있죠. 배. 여기 있죠. 자,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일까요?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수십만 톤이죠. 예, 저 더 선명하게 더 좋은 카메라를 그냥 당긴 겁니다. 이건 정대승 목사님이 찍은, 정대승 목사님도 카메라 전부 가지고 왔었거든요. 예, 정 목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그 정 목사님이 찍은 사진도 다 저한테 수천 장을 보내왔었죠, 작년에. 예, 수십만 톤 되는 배입니다. 예, 이런 배들이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수에즈 운하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리를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수십 층 되는 이런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를 놓는다는 건 평지에서는 아무리 높이 이렇게 해서도 못하고 지형 자체가 수에즈 그 운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지역이 아니면 도저히 다리를 못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라 다 보고요. 네, 한만 파라온이라고 하는 온천을 가기 위해서 타요. 근데 현지 경찰이
이제 시나이 반도로 가면 경찰 에스코트는 없습니다. 근데 현지 경찰이 하나가 탑니다. 이렇게 사복을 입고 타요. 어떤 순례팀이나 아마 다 탔을 것입니다. 경찰이 나와서 자, 또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온천 가기 전에 휴게소 나왔어요. 신광을 지나고서 잠시 휴식. 이제 에담 수루광에서 밑에 신광으로 내려왔죠. 문승식 목사예요. 자, 지금 음료수를 들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 어디 간다? 화장실 간다. 근데 왜 음료수병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 이걸 하나 사든지 원달러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멍청하게 1달러 냅니까? 음료수 하나 사면 화장실 가는데 저 화장실 입구에 여기 경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 이거 샀어요 하고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원달러. 참 재밌는 것이죠. 예. 자, 이제 한밤 파라온 홍해가 온천에 왔습니다. 예. 우리가 탄 배고요. 아니, 저 버스고요. 제진수 사장 가이드고요. 여기가 이제 온천을 굴을 속에 있는데 여기서도 막 뜨끈짐이 나요. 여기. 그리고 온천은 이제 반대쪽에 홍해거든요. 근데 이 밑에로 해서 길 아래 해변가로 막 퐁퐁 솟아나와요. 뜨거운 물이. 유황 온천 한만 파라온.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위에 산 위에 그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그리 지금 들어가 봅니다. 그 앞에서 이건 충북 신내교 작년에 갔던 팀인데 신내교 목사님들 한 팀이 참여했었습니다. 어때요? 굴 속에서 이렇게 침이 막 뜨거운 침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바다 쪽. 이현희 목사님 여기 빨간 쪽에 있거든요. 바다 색깔이 제 지금 카메라 여기 좀 노트북에서는 파란데 여긴 다 죽었어요. 색이 파란색이 죽네요. 여기 막 지금 제 거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닷물인데. 네, 이런데 이게 지금 솟아나온 게 이게 이쪽에 저 있는 쪽에 길이 있고요. 그 길 밑으로 이렇게 막 이 뜨거운 물이 막 퐁퐁퐁 솟아나서 이렇게 흘러요. 바다 쪽으로. 예. 네. 네, 거기에서 이렇게 발을 담궈보는 모습. 물맛을 또 보네요. 도대체 온천 물맛이 아까 참 빅토우스 물은 짠물일까요? 민물일까요? 당연히 짠물이죠. 그 민물이 아니에요. 호수라고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홍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바닷물 두트지 않아요. 당연히 짠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맛을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아, 뜨거워. 당국이 조금 있으면 뜨거워서 발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발이 어때요? 이것은 빨간이죠. 네. 이건 좀 가져갈 수 없나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다면 좋겠죠. 사모님이 문 목사님에게 조개껍질 주워서, 여기 조개껍질이 예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워다가 좀 부어줘요. 손에다가. 다음 사진 재밌죠? 내각시가 좋다. 아주. 이게 재밌게, 이게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교인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건 작년 사진이라고 그랬죠? 정재선 목사님.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찍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죠? 나는 그냥 조개껍질 안 봐도, 이건 부인이 안 왔거든요. 얼추 좋고요. 자, 이게 여기 한 바퀴 도는 동영상입니다. 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소리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습니다. 캠코더로 찍으면 이렇게 바람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네, 이런 데는 다 지금 유황천이 이런 데서 이렇게 솟아나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쭉 이쪽 반 이렇게으로 계속해서 이제 퐁퐁퐁퐁 막 여기저기서 솟아나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지순례 코스예요. 어떤 팀이나 이런 코스로 옵니다. 룩소나 이런 데는 별도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집트에서 갈 수 없습니다. 룩소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유적이 많이 있는 곳, 왕의 무덤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일반 어떤 코스나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
다른 코스로 갔어요. 일반 코스가 아니고 이제 우리 반 개발해서 간 코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르비등까지 일반 코스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팀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진 잘 보십시오. 마라 유황원천에서 아부젠으로 갑니다. 홍해가 점심식사하는 건물 하나 있어요. 아부젠에. 여기서 되게 식사를 합니다. 홍해 도강강수에서 출발해서 아부젠에서 식사를 해요. 작년에 우리 그렇게 왔거든요. 자, 그리고 아부젠에서 식사하고 출발해서 르비듬에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르비듬에서 신할산에 가고요. 예, 그래서 신할산에서 1박을 합니다. 일반 순례코스입니다. 성지순례코스. 그 다음에 신할산에서 새벽에 2시에 순례하고요. 한 10시 정도 출발해서 누에바라고 하는 아카바만 여기에서 또 식당, 여기에서 되게 한국 식당에서 여기는 밥을 먹습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이 여러 곳 있습니다. 누에베. 그리고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집트와 타바, 이스라엘 국경인 타바 국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심사를 하고 우리가 국경 수속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 이 홍해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가면 홍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홍해길이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아라바 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이렇게 가면요.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옆에 로스 처 소금기둥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꼭 사람 모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 되게 어둠컴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라드라고도 하고 아라시라고 하는 여기서 호텔에서 잡니다. 여기도 아주 지형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요. 다음날 부엘세바를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중요한 성서 자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라드 옆으로 와서 요로 이렇게 가지고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사다, 쿤난 이렇게 보면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유황 온천에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엘림으로 들어가고 돕가로 가서 여기서 이제 광야 투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요로 이렇게. 그래서 르비듬으로 나와서 시내산 거쳐서 누에바로 간 것이 아니라 기브로 갔다 와 파세소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간 코스는 아닙니다. 이번에 간 코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코스. 자, 온천에서 아부젠을 거쳐서 르비듬에 가는 코스까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오거든요. 자, 유황온천에서 다시 신광야 길로, 길 양쪽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와디입니다. 건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곳. 물은 1년에 비는 여기는 한두 번 오겠죠. 예. 근데 그 와디 사이로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 이게 다 와디죠. 예, 상당히 와디 높습니다. 예, 여긴 바로 산이고요. 그 밑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디가 쭉 있어요. 길은 와디에 달합니다. 주변, 자, 여기가 바로 아부젠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작년 팀들은 여기서 식사했습니다. 우리 김석승 목사님은 여기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 보여줬으니까. 예. 식사하고요. 아이, 족구들,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작년에 족구를 했어요. 그 시간 없는데 식사하고 족구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족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아랍인 청년들이 지나갔어요. 뭔가 이게 공부를 하는 현장 답사하러 온 것 같아요. 다 책별 들었죠? 근데 거기 리더가 자기들하고 족구 시합을 한번 하재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또 족구 하겠어요? 막간증에도 조금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소원을 못 들어주고 갑니다. 아부젠 앞에 이 염소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 양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사진이 있습니다. 양이 한 줄로 쭉 서서 목달을 따라가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예, 아주 정말 그런 사진 귀한 사진일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르비듬으로 갑니다. 르비듬으로 가는데 이런 고운 모래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번 팀들은 못 봤어요. 이건 작년이 지금 일반 코스로 가면서 한 겁니다. 예. 우린 이건 바로 그냥 르비듬으로 갈 때 하는 거예요. 너무 고운 모래였는데. 자, 땡겨서 한번 보시죠. 아우, 어떻습니까?
아주 고운 모래예요.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고운 모래가 이 산만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있어요. 네. 우리 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 위까지 이렇게. 자, 제가 이걸 넣으면서 우리 교회 사진을 하나 떴어요. 동영상. 이건 작년 겨울에 우리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우리는 등산을 되게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미끄럼 쭉 타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 들고 갔으면 비료포대만 하나씩 갖고 가서 들고 갔으면 신나게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신나요. 거긴 정말 어때요? 그 웃음들이 재미있는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이에요? 재미있는 웃음이죠? 많이 와서 이게 탈 수 있었어요. 네, 뒤에서 밑에 못 따라오니까. 야, 정말 이번에는 그냥. 자, 몇 사람 탔습니까? 여덟 사람입니다. 여기는 환갑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예,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초 8명이 타고 내린 곳이 이거 정리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그냥 재밌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부선생님 목사님이 거기서 신나게 내려오는데 사진 멋지죠? 예? 예, 거기서 뛰어오는 걸 순간적으로 포착해가지고 아주 참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건 거기 교회 집사님들 이분 우리 발자국 교회인데 우리들이 올라갔던 발자국 이렇게 내려온 동영상 돌려서 나가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베딘촌 위에인데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늘도 졌는데 이게 구멍이 있는 자리거든요. 무슨 구멍일 것 같아요? 음식 보관소. 거기다가 음식을 보관하는데요. 시원하게. 자, 시뜸나무 아시죠? 조각목. 시나이반도에서 제일 큰 조각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석준 목사님에게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끊치고 이 시뜸나무를 자세히 내려서 봤습니다. 왜? 시나이반도에서 제일 크다는 시뜸나무이기 때문에. 어때요? 크죠?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김석중 목사님 지금 그립합니다. 본인 생각이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진은 더 잘할 거예요. 본인보다.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있으니까. 시띠나무 조각목. 성막과 성소 재료가 되는 나무입니다. 건축 재료가 결코 될 수 없는 나무예요. 시띠나무.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성막을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시띠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되고 금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방금 전에 시띠나무를 환하게 처리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이게 어때요? 속이 다 파였어요. 제일 큰 나무인데도 도저히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위건, 아래건, 밑에건 어떻게 이런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대로 쓰시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제가 성막 세미나 지난주까지 이제 성막 26번째 법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성막 일부 예배를 단 예배를 이걸로 26시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성막 널판 부분 했을 때 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한 슬라이드만 추출했습니다. 조각목에 반드시 금이 입혀져야 사용이 되는 것. 조각목은 우리고 금은 믿음을 이렇게. 널판 하나 크기가 얼마인가?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높이가 몇 미터요? 5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1규빗이 성막에서는 50cm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1규빗은 8규빗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이 길이가 큰 사람들은 클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 작게 나타나. 옛날은 그게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할 때는 평균 50cm로 잡습니다. 10규빗이기 때문에 높이가 5m예요. 폭은 얼마 되는가? 1규빗 반이에요. 여기서 이게 1규빗 반. 75cm예요. 여기는 한 51규빗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성막에 있어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5미터에 75cm, 50cm 되는 이런 널판을 48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라고 그랬나? 시트나무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네, 조각목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아까 그건 시나이 반도에서 최고 크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건 한 5m나 될 거예요. 여기 넓이도 한 번 끊으면 75cm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성막 널판 만드는데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이번에 그 광야 투어 하면서 와디 모카탑이라고 하는 데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아마 두 번째 정도 시나이 반도에서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이것도요, 좀 빤듯한 것 같은데 공기가 탁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거. 그래서 하나의 널판이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조각목이 잘려져야 돼요. 작은 각목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작은 강목으로 다듬어진다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잘려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을 제가 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많은 강목이 합쳐져야 돼요. 교회는 혼자임으로 안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예, 이게 다 그래서 성막을 하면 바로 그냥 교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덮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덮여져야 그래야 널판 제거가 될 수 있다. 예, 메마른 광야 몇 장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과시관을 장려하고 이게 어디냐면 바로 르비듬입니다. 르비듬은 종려나무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종려나무 숲이 르비듬입니다. 빅토리아스에서 르비듬까지 일반적인 성지순례 코스는 8시 30분에 작년에 출발했는데 4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듬을 거쳐서 시내산을 가면 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에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로 마라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라파. 바라오문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백성이 모세를 대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으면서 성도라고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0분 남았습니다.